으쌰! 오! 오, 무거워요! 으쌰! 야, 안 돼, 안 돼! 놓치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여러분,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짜잔! 네, 우리 그레이 새끼야랑 똑같죠? 사실 이놈은 그레이 새끼야가 아니고 그레이 새끼야의 잃어버렸던 쌍둥이 동생, 바로 안토니오 그레이노무 새끼야입니다. 사실은 바나스에 다니시는 구독자 한 분께서 본인 회사 제품도 아닌 타 회사 제품을 저를 위해 직접 구입하셔서 선물로 주셨는데요. 제가 닉네임을 밝혀도 되는지 여쭤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밝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예, 행님이라고 불러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한 달 뒤면 제 생일인데 아주 소중한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더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나온 것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고시생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는 낙산항입니다. 수험생과 고시생들은 낙지조차 안 먹는데요. 또한 인천에 사는 31세 김덕만 씨는 평소 트와이스에 낙낙을 흥얼거리다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개소문이. 암튼 정말 낙산항에 오래간만에 나와봅니다. 사실 오늘 인천 송도 안암 삼교에 가려다가 우리 그레이노무 새끼야 2세의 첫 캐스팅을 시원한 통에 앞바다에서 던지고 싶어서 급하게 포인트를 바꿨는데요. 오늘 우리 그레이노무 새끼야의 첫 고기가 어떤 놈이 올라와 줄지 두 손 모아 촛불도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낙산항은 돌이 많아가지고 락피쉬가 유명하죠. 또 락하면은 퀸이죠, 퀸. We will rock you. 에, 여러분들 저 낯설한 거 아닙니다. 맨정신이에요. 요즘 동해는 낮에 놀래미 아니면 도다리 정도 나오고 재수없으면 양태나 보거 정도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놀래미 3자 정도 잡고 놀래 자빠졌으면 좋겠네요. 에,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썩은 라임이죠. 에, 재활용도 못해요. 아, 여러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에, 제 살이 타는 냄새입니다. 지금 저는 방파제 위에서 돼지 껍데기처럼 타고 있는데요. 요즘 김이 주근깨가 급격히 늘어나서 도미나 크림 5억 원어치를 발라도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낚시의 가장 큰 적은 자외선입니다. 선크림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만한 피카소 같은 그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에? 붓은 세계 최고인데 그리는 사람이 문제겠죠? 아, 이스테, 내가 말하고서 자존심 상하네요. 오늘 날씨는 별 다섯 개 5성급 호텔인데, 아, 지금 서쪽에서 강력한 똥바람이 불고 있네요. 아, 미치겠네. 여러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들리시죠? 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포인트를 옮기도록 할게요. 낙산항에 똥바람이 정말 개똥같이 불어갖고 바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예, 물치항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예, 이것도 락피쉬가 아주 잘 잡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이곳에서 놀래미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곳 포인트는 입질이 빨리 오고 고기가 잘 잡히는 대신에 채비 손실도 엄청납니다. 예, 밑걸림이 엄청 심하거든요.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스탱, 입질이 빨리 온다고 말해놨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어쩌자는 거야? 뭐야, 누구 먹이는 거야? 어?
살짝 입질이 오고 있어요.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물취향에 입질이 개그지라서 옆에 속초의 국민 포인트죠. 예, 대포항 큰 방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죄송하지만 오늘은 아가미 구경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빨이나 실컷 까고 오늘 그레이노무 새끼 처녀 비행이니까 신나게 던지면서 길들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속초에서도 고기가 안 나오기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여기 바로 뒤에 호텔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낚시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예, 대신 고기는 안 나와요. 예, 잡히든가 말든가 예, 고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이씨 땡. 여기에 입질도 없고 너무 조용하니까 이빨 깔 것도 없고 눈이 자꾸 감겨갖고 안되겠어요. 한 번만 더 던져보고 구찮지만 포인트를 한 번 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동명항 방파제인데요. 지금 내항 쪽에다가 던져놨는데 아 오는 데마다 똥망이에요. 지금 내항 쪽 정면으로 바람이 똥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갖고 앞으로 캐스팅을 할 수가 없네요. 거기다가 햇빛도 정면에서 비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 그대 씨. 지금 서쪽에서 강력한 똥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동명항 내항 쪽으로는 전혀 던질 수가 없어서 외항 쪽으로다가 던져놨거든요. 암튼 오늘 낚시는 포인트 선정도 똥망이지만 이놈의 똥바람 때문에 개똥망한 것 같습니다. 아이씨 네. 아까 그냥 대포항 방파제에 있을 걸 그랬어요. 아 괜히 왔네. 오 입질 여러분 보십시오. 대박 놀래미요. 대박 놀래미. 감으세요. 감으세요. 네. 천천히. 예.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대왕 놀래미 하나 잡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레이노무 새끼야가 첫 출조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에, 대박이죠. 에, 오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대왕 놀래미 한 마리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 에, 대박. 에, 이놈은 제가 집에 가져가서 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레이노무 새끼야를 데리고 동해안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녔는데요. 결국 동명항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 그레이노무 새끼야를 선물해 주신 행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